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라가리를 대신하여 나레이션을 맡을 아마리입니다. 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인성은 그 녀석보단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 3층. 2층 복도에서 긴 계단으로 된 통로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다. 단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 아이템이 필요해서 무작정 올라와서는 별 이득을 챙기기 어렵다. 거기다 추락이라는 할머니 이외의 플레이어를 기절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1.5 업데이트 이후로 상자 옆에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생겼다. 복도, 구성, 큰 상자, 환풍구 통로, 환풍구 덮개, 마네킹, 나무판자, 구멍 뚫린 바다. 특징, 두 개의 다른 방은 각각 나무판자를 제거, 나무판자로 다리를 놓아야만 갈 수 있다. 또한 환풍구를 통해 화장실로 내려갈 수 있다. 처음 내려갈 때는 창살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지만 반대로 창살만 떨어뜨려 할머니를 유인할 수 있다. 나무판자 방, 구성, 서랍, 감옥방 문, 유람. 특징, 입구가 나무판자로 막혀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걸 제거하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 또한 감옥방 문은 할머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람은 이스터 에그용이다. 감옥방, 방 안에 감옥이 있으며 감시 용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구성, 꽃병, 감옥문, CCTV, 환풍기, 휠체어. 특징, 통로에서 바로 들어오려 하면 금이 간 바닥이 내려앉고 구멍이 뚫린다. 나무판자방에 판자를 떼어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구버전에서는 다리를 놓는 소리가 플레이어에게만 들렸지만 현재는 할머니도 들을 수 있다. 그냥 가려하면 추락해서 기절하게 된다. 또 망치로 CCTV를 부수지 않고 감옥 안으로 들어갈 경우 갇힌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다고 해도 철창에 달려있는 빨간 핀을 뽑아서 간단히 탈출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빨간 핀을 뽑는 소리와 감옥 문이 쓰러지는 소리는 할머니도 듣는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구버전에서는 감옥에 갇힌 경우 할머니가 바로 앞에 있어도 기절시키지 못해 핀을 뽑는 게 수월했으나 현재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을 열고 들어온다. 그리고 휠체어 뒤에 숨으면 할머니가 보지 못한다. 이렇게 숨은 뒤에 할머니가 가면 환풍구든 계단 통로든 냅다 탈출하는 것이 관건. 환풍구, 구성, 창살. 특징, 할머니가 못 들어오는 비닐 통로며 화장실로 갈 수 있다. 아까 말했듯이 창살이 있어서 떨어질 때 소리가 난다. 안쪽에 퍼즐 조각이 가끔 나온다. 4-7, 4층. 다락방, 구성, 빈 접시, 캐비닛, 거미 박스. 특징, 구석에 놓인 박스 안에는 할머니가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대형 거미가 몸을 숨기고 있다. 석궁이나 샷건으로 자극하면 박스 안에 있는 상태라도 플레이어를 공격한다. 또한 맞은편이 캐비닛을 열기 위해 이동하면 엄청난 속도로 박스에서 기어나와 플레이어를 공격해 기절시킨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거미를 제압, 유인할 수 있다. 1. 빈 접시 위에 고기 아이템을 올려놓으면 거미가 그 고기를 먹으러 나온다. 거미는 먹는 중에는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방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 다시 공격 태세로 전환함으로 빠르게 아이템을 얻어야 한다. 고기 아이템은 한 번 사용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한정적인 방법이다. 2. 석궁이나 샷건으로 박스 옆에 달린 빨간 버튼을 쏘면 박스의 입구가 닫힌다. 때문에 거미는 나올 수 없게 된다. 단 버튼이 생각보다 멀리 있으니 조준해 주의. 버튼을 명중하지 못하면 거미 때문에 마취 화살을 다시 주울 수도 없다. 3. 샷건으로 거미를 쏘면 그대로 죽는다. 조준이 살짝 어려운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플레이어를 공격하러 박스 밖으로 달려 나오고 있을 때 써야 한다. 죽이는데 성공하면 할머니가 분노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다행히 4층에 탄환이 있으니 둘 다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첫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제가 맡을 것으로 보이네요.